지금 7시 정각이니까 오늘 7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777. 여기 또 7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좋은 어떤 그 행운이 있기를.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8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가 이제 7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완전 초시생들, 이 완전 초시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초시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완전 초시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날을 잡았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재시생들은 절대 여기 올수 없습니다. 기존 수험생들은 여기 올수 없습니다. 미친놈이지 여기 오면.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2013년부터 이런 개인 설명회를 1년에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보통 한세번 정도는 했어요. 최근에 제가 1, 2년 사이에 많이 못했지. 그래서 이제 개인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뭐 8년, 9년 동안 뭐 말이 조금씩 바뀐 게 아니라 8년, 9년 동안 한 메시지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강의 너무 쳐듣지 마라. 뭐, 일단 그다음에 이제 뭐 요약노트 달달달 해오지 말고 좀 제발 좀 이해 위주로 공부해라. 그다음 이제 이 문제 풀어라. 문제 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 유튜브에다 영상으로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시간 나실 때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뭐 지금 내년 4월달 어차피 내년은 뻔해요. 4월달에 국가직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국가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둘째 주에 지방직을 보고 이제 뻔해요. 자, 그런데 뭐 그때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엄청 달릴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다 알거든. 공부하는 패턴 내가 다 알거든. 그래서 뭐 엄청 달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7, 8월 달은 약간 좀 준비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7, 8월 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따지면 뭐 단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이런 거좀 공부하면서 공시 한국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을 잡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 지금 손안 대도 돼요. 알겠죠? 국어, 영어, 한국사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9월 달부터 시작해도 영어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9월 달부터 시작해도 돼요, 솔직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9급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급 경찰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면, 이게 객관적인 공부 분량으로 따지면 이게 6개월, 8개월 커리가 맞거든.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머리가 엄청 뛰어나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준하는 건 고등학교 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따지면 반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서성한 중경외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에서 한 10등 내외 그 정도 한 사람을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험은 이제 영어가 좀돼 있으면 수험 기간을 뭐 6개월 이하로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수능 영어로 따지면 한 3등급 정도? 그 정도면 이게 소위 이제 영어에 약간 베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뛰어든 그한 5년 전, 8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공시를 만으로 8년 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만으로 제가 20년 딱 하고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시는 제가 만으로 8년 반을 했는데 이게 이제 7년 전, 8년 전, 9년 전에 그 9급 시험에 뛰어든 애들하고 지금 뛰어든 애들은 약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더 우수한 자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수한 자원은 좀 애매하다. 자, 하여튼 고등학교도 공부 좀 잘했던 애들이 더 많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어가 좀돼 있는 애들이 요즘엔 의외로 많다는 거야. 7년 전, 8년 전, 9년 전에는 뭐 공시생이 당시 20만이라고 하면 20만 중에서 19만 5천 명은 영어 울릉증이 있는 애들이야. 전체 공부 시간에 거의 60%를 영어 공부하는데도 영어 목표 점수가 60점이야. 그런 애들이 20만 중에서 19만 5천 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는 그래도 영어가 좀돼 있는 애들이
영어 기본기가 좀돼 있는 애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훨씬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좀 잘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 좀 이따가 이제 조태정 선생님이 이제 딱 한 10분 정도만 내가 도와달라 그랬어. 이제 우정 출연해 달라 그랬어. 뭐 강사들 원래 마이크 잡으면 한 30분 그냥 이야기 노가리 까거든.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초시생들한테 이번 여름에 꼭 명심해야 될 거 딱 10분만 이야기해 주라 내가 이야기했거든. 근데 이제 아마 뭐 단어하고 이렇게 뭐 단어하고 문법만 좀 이렇게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시험은 영어가 좀 덜 돼 있는 애들도 사실은 한 8개월 뭐 좀 많이 잡으면 한 10달 정도면 이게 붙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 시행착오를 안 하는 방법 중에 우리 카페를 한 보름만 눈팅하면 돼.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 많이 줄일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지자랑 같지만 저 이게 제가 그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옛날부터 카페 만들자 그랬거든. 근데 내가 우리 사이트가 있잖아. 개인 사이트가 있잖아. 거기서 강좌도 팔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이 많아지면 그때 뭐 블로그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인스타도 있고 뭐 이 채널이 많아지면 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수험생들이야 우리 직원들이 답변하는 거 만족하나? 내가 답변해 주기를 원하니까. 근데 내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난 채널이 많아지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만들자고 그랬는데도 내가 안 만들었지. 옛날 그 수능 카페 버려진 지 10여 년.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 몰래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카페 만든 지 우리 만 3년 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추격해갖고 지금 공시업계에서 지금 두 번째 많아. 카페원. 근데 우리 카페가 나름 뭐 되게 좀 잘하는 사람들. 이게 좀 이렇게 뭐 보통 이제 그 하여튼 우리 카페 눈팅 좀 해보세요. 눈팅 해보시면 시행착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상담해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쓴 글도 좀 있고 그런 거 좀 읽어보면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줄이면 이게 8개월이나 10달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수험생들이 하는 뭐 시행착오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설명회 같은데 학원 설명회 같은데 뭐 제가 특정 학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다 그래. 가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들으라, 책 사라 뭐 다 그런 거야. 프리패스 사라 뭐 이런 거야.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공시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사실 수능만큼이나 이 공시가 제도가 복잡해요. 되게 복잡합니다. 어리버리한 애들은 한 4, 5개월 지나도 국가직에 무슨 직렬이 뭐 있고 뭐 지방직 컷이 어떻게 되고 이거 몰라요, 애들이. 여기가 이 수능만큼이나 복잡한 동네야.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 누구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수험 전문가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귀차니즘 빠져 있잖아. 아 씨발 이거 돈으로 해결하지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거 까이거 뭐 이거 뭐 학원 가고 돈 내고 뭐 돈으로 해결하지 뭐. 이러면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 거라. 만약 네가 학원에 가고 상담을 해. 학원 그 데스크의 직원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그 호구로 보겠지. 오, 호객님 하나 오셨네. 그러면 이제 너를 어떻게 하겠어? 종합반 등록을 시키겠지. 왜? 이게 종합반이 이제 학원을 먹여 살리는 이거니까. 야, 생각해봐. 수능은 그 종합반, 재수종합반이 한 반에 50명 넣는데 여기는 300명, 400명을 때려 넣는데 강사료 주고도 뭐 학원이 엄청 남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종합반이 이제 다섯 과목을 수업을 들어. 그 다섯 과목에 아무리 유명한 선생들을 포진시켜놔도 그 다섯 과목 중에서 네가 너랑 궁합이 맞는 선생이 몇 명일까? 많으면 세 명. 보통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만 궁합이 맞지. 그러면 이제 종합반 딱 등록하면 4만 5천 원, 5만 원짜리 이제
기본서하고 뭐 기출문제집 한 4만 5천 원, 뭐 3만 원짜리 기출문제집 이렇게 세트로 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강사 절대 못 바꾼다. 야, 책을 한 7, 8, 감옥당 7, 8만 원씩 해갖고 책을 샀는데 어떻게 강사를 바꿔? 그건 제시할 때나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 딱 두 달만 들으면 나는 그건 시행착오라고 안 봐요. 종합반 시행, 그러니까 종합반 두 달 정도 듣는 거를 저는 그것까지 정도를 시행착오라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 두 달 때문에 한 6개월, 8개월, 1년을 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 종합반에서 뭐 이렇게 두 달 들으면 커리가 완성되나요?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종합반은 소위 이제 미끼 상품이잖아요. 이제 제가 예를 든 거고 가장 흔히 이제 하는 시행착오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그 답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도 뭐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고 일단 이제 이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평균적인 수업머리 반에서 뭐 한 10등 안팎으로 그 정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돼 있는 사람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그다음에 영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그보다 좀 더 잡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1년에 몇천 명씩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잖아. 해보면 진짜 솔직한 애들이 있어요. 쌤, 저 고등학교 때 운동했어요. 근데 저 진짜 저 경찰 꼭 돼야 됩니다. 또는 쌤, 저가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그래서 진짜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 진짜 하나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뭐 일행은 공부가 빡세갖고 저는 저기 안 하고 좀 몸이 좀 튼튼해요. 그래서 저 소방할 거예요. 제가 시험 공부해도 되나요?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안 되진 절대 않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보다 수험 기간이 1.5배 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도 있잖아. 그냥 9급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레벨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직으로 보자 말이야. 지방직 컷이 높은 데가 일행을 기준으로 컷이 높은 데가 어디야? 부산 일행이 원래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일행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교행, 광역시 일행 이런 데가 높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으로 따지면 작년이 영어가 좀 어려웠거든. 그럼 이제 작년으로 따지면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은 컷이 360점대 조중점수를 포함해갖고 너네들 이제 개초시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한 360점대가 나와. 근데 사부님 고향인 강원도 삼척 이런 데는 320점대야. 그러니까 얼마 차이나? 4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 이제 약간 눈높이를 낮출 수도 있거든. 알겠죠? 그건 진짜 서울시 일행 바라보면 까딱하다는 제시 삼시 하는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좀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도 마찬가지야. 국가직도 직렬이 있잖아. 국가직이 이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보통 우리가 일교출이라고 하거든. 전국 일행.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그러니까 국가직 교행.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관리직.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와. 내려오는데 국가직도 마찬가지야. 제일 높은 일교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보통 이제 교정, 보호, 철경, 여기거든. 여기하고 이제 컷 차이가 얼마 나냐? 40점도 아니고 한 50점 가까이 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높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필요하겠지. 뭐 국가직은 소신 지원하고 지방직은 뭐 최대한 낮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현행 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시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 그때는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이제 법과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제도 여러분들이 내년 4월, 내년 6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제도잖아.
여기는 무조건 국어영어 한국사가 짱이야. 선택 과목은 조성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대충 볼 것도 없어. 어차피 합격권에 있는 애들은 대충 80점, 85점, 90점 셋 중에 하나야. 조성 점수 때리면 원점수가 10점이지만 조성 점수는 한 6점, 7점도 안 나, 차이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 제도,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내년 4월 달, 6월 달을 칠 거니까 현행 제도하에서는 선택 과목이 약간 행정법, 행정학 이게 약간 좀 메인이 아니야. 여기다 너무 올인하면 안 돼. 핵심은 국어, 영어, 한국사야. 그러면 이제 일단 7, 8월 달에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9월 달 이후에 해도 돼. 늦지 않아. 선택 과목이 너무 몰빵하면 안 돼.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를 베이스를 잡고 가야 되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어는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뭐 나는 순공 50시간이면 무조건 8개월 있는 난 붙는다고 난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이 순공 50시간을 만만히 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뭐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한 사람들은 이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권장하는 거는 7, 8월 달에는 서서히 한번 올려가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를 순공하는 여기서 이제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내가 40시간 말하는 거야. 알겠죠? 너무 더우니까 뭐 이제 너무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데 한 40시간, 그다음 이제 8월 달에 한 45시간, 그다음 이제 추석 지나서 이제 일주일에 한 50시간 이렇게 이제 높여가면 돼. 지금부터 이제 순공 50시간 때리려고 하잖아. 돼. 되는데 몇 달 못 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순공 50시간이 쉽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는 그렇게 양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얼마나 밀도 있게, 얼마나 영혼이시 공부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양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공부 루틴 이런 걸 좀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제 과목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분명히 공부한 거 봐봐. 국어 영어 같은 어학 과목하고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같은 이런 과목은 공부 방법이 달라. 내가 말하는 이 공부 방법은 행정법 행정학에도 대부분 통해. 근데 국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자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7, 8월 달에는 공통 중심으로 이제 붙잡고 가야 돼. 선택 과목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아. 선택 과목을 아예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수험벌이나 집중력이 되는 사람은 다섯 과목을 붙잡고 갈 수 있지만 대가리가 졸라 평범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섯 과목 붙잡고 가면 이거 가랑이 찢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건 7, 8월 달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중심으로. 그다음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의 어떤 공부 루틴을 어느 정도 좀 조금 이제 잡았다고 생각될 때 9월 달에 이제 행정법 먼저 들어가고 뭐 10월 달에 행정학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면 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수업머리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7, 8월 달에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붙잡고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한국 이따가 이제 질문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 나오는 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자 봐봐 요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정법 행정학에도 통하는 거야. 어학 과목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7급에서 이제 한국사 이제 없어지거든. 이제 9급은 물론 지금까지 이제 국가직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 뭐 어떨 때 엄청 어려웠을 때도 있고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지.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9급 한국사의 수준을 국가고시센터가 아주 잘 알아. 가끔씩 얘네들이 보통 이제 두 명이 내는데 매년마다 한 명씩 바뀌어. 근데 이제 한 명이 이제 똥꼬집 피우면 이게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돼갖고 이게 왕창 어려운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두세 번 있어. 지난 9년 동안 한 두 번 정도는 내가 봐도 이제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대체로 다 평이하거나 난이도가 일정해.
이 9급은 한국사 범위가 있어. 그 범위가 뭐냐? 고등학교 국정교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시 세계에 이제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단 말이야. 어떤 시행착오를 겪냐면은, 아니 뭐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국어든 뭐든 간에, 아니 이 저기 뭐야 책을 딱 구매했더니까 책이 씨발 1200페이지 1500페이지야 그다음에 프리패스 딱 구매를 해가 강의를 딱 열어봤더니까 이론 강의가 140강이야 이제 완전 자빠지는 거지. 그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고민하게 되지. 와 씨발 공시 때리실까?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그게 여러분들이 중심 잘 잡아야 된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사 같은 과목은 개념은 좀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기출 문제 풀면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지. 알겠죠? 이게 이제 큰 가닥이야. 자, 사실 이제 한국사도 시행착오 되게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 한국사뿐만 아니라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3개월, 4개월은 힘들어. 좀 익숙해지려면, 물론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네가 뭐 수능으로 한국사를 했어. 그럼 이제 좀 더 낫겠지. 근데 이제 뭐 선생님 저 순수 이과돌이에요. 선생님 저 심지어 예체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국사와 담벼락 쌓았으니까 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에 좀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한 3, 4개월 정도는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고통이 필요해. 한 4, 5개월 지나고 나면 한국사는 좀 편해져. 좀 만만해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인내가 좀 필요해. 이거 내가 왜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국사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뭐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자,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강의를, 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반. 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할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신석기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냐? 고려까지 들어갔어. 뭐 다는 아니어도 한 뭐 3분의 2 정도는 대충 이해도 되고 뭐 그래. 근데 이제 고려 정도 오니까 앞에 구석기 신석기 여기 다 잊어먹었거든. 그럼 사람 심리상 어떻게 될까? 전진이 안 돼. 전진이 안 돼. 그럼 이제 다시 백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구석기 신석기부터 들어. 이런 거를 대다수의 공시생들이 열에 아홉은 이러고 있어.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노량진에 와보면 내가 상담 많이 하잖아. 공시 1년 공부했다는데 근현대사를 구경 못했다는 애들이 엄청 많아. 조금 과장하면 열에 여섯, 일곱이야. 왜? 마음속에 결벽증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벽증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옆에 써갖고 막 애워가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고려시대까지 갔는데 앞에 다 잊어먹었지. 오늘 다시 백해. 너 지금 진도 어디까지 갔어? 어. 명심해라. 내가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이순환 할 때 다 기억나니까 일단 전진하라고 하는데 그 전진이 안 돼, 애들이. 다시 백. 다시 백. 1년 내내 근현대사는 아주 구경도 안 했어. 노량진에 이 책방 가보면 근현대사 쪽 기본서 있잖아. 그 새 책들 많이 돌아다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 또 이런 것도 난 좀 강조하고 싶어. 나는 이제 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문제 풀라고 하거든. 정 힘들면 난이도 표시해놨으니까 난이도 하나와 두 개짜리라도 풀면서 가라. 애들이 문제 안 풀어.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문제 안 푸냐고 그러면 선생님 아직 이론이 탄탄하지 못해서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좀 더 탄탄해지면 그때 기출문제 풀라고요. 그 이론이 탄탄해지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니까. 시험 전날에도 그날은 오지 않아. 이거는 객관식 시험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론 강의 들었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름 정리를 하고 차라리 살짝살짝 요약노트를 찾아보더라도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아 씨발 이런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거 대동법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대동법이 엄청 중요한 주제 모양이구나. 아 이거 오라 이거 숙종 때 이거 숙종 때 정치상황 순서나열이 4개 중에 3개가 숙종이네? 그러면 이게 숙종시대도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게 구비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어? 등왕도 묻는 등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전개과정 묻는 문제구나 이게.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기출문제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론 강의를 돌아오잖아? 그러면 공부의 포인트가 보인다고. 뭘 묻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 문제 안 풀어. 객관식 시험은 있잖아. 많이 아는 거 아니다. 이론 뼈대 세우고 자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야. 선생님 잘 모르는데 문제고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난이도 표시가 돼 있는 하나나 두 개짜리 문제는 아무리 빠가살이라도 요약노트 살짝살짝 찾아보면 오픈북으로 풀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만 찾아봐도 문제 풀린다니까. 문제 안 풀리면 걔는 잽스야. 족발이야 걔는. 안 풀릴 리가 없다니까. 근데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해. 그러지 말라고.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알겠어? 노량진에 있는 커리는 학원을 위한 커리잖아. 왜 너네들이 거기다 맞추냐 말이야. 노량진은 뭐야? 7, 8월 달 이론, 90월 달 심화 이론, 11월, 12월 기출.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뭐야? 소위 대량 생산을 위한 시스템 아니야. 너희들이 그게 맞춰갖고 하면 될까? 난 내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면 내년 4월달 국가, 몰라. 내년 6월달 지방직 몰라도 내년 4월달 국가직은 난 내가 봤을 때 물 건너갔을 것 같은데? 11월, 12월에 기출을 들어갖고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솔직히 뭐 기출을 강의를 들어야 돼? 기출을 강의를 들어야 되는 나는 내가 뭐 애들이 1년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선생님 기출 강의 들어야 되나요? 네가 스스로 풀고 틀린 문제 체크해둔 문제 이런 걸 빠를 옮겨가면서 기출 강의를 듣는 건 내가 안 말린다. 근데 기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듣는 거? 나 현장 아니면 난 비추한다. 기출 강의를 들어야 될 정도면 이 시험 준비하면 안 돼. 모든 걸 강의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 강의 있잖아. 여러분들은 초시생들이잖아. 내가 초시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강의 시간은 어느 정도냐면은 초시생들은 내가 이제 보통 강의를 총 공부 시간에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총 공부 시간에 어차피 초시생들은 한 70% 정도는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6개월 이후부터 한 10개월 사이에는 어쨌든 그때도 강의를 초시생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 그건 6개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사이에는 강의 듣는 시간을 50% 이하로 줄이란 말이야. 내가 재시생들은 보통 4대 6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강의 듣는 시간이 아무리 맥시멈 많아도 한 40%. 한 나머지 60%는 자기 공부하는 시간. 알겠죠? 그 한국사는 뭐 내가 이제 7급에서 한국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본서 내용은 어차피 뭐 자료가 좀 있어야 되니까 기본서는 내가 마음은 좀 가지를 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는 1%밖에 못 쳤어. 서브노트는 내가 한 10% 쳤어 진짜. 좀 그러니까 어차피 강사들이 어렵게 하는 건 다 7급 때문이지. 9급에서는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다 틀리는 거야. 솔직히 90점만 맞아 다 합격하거든. 자, 내가 그 이론 강의는 그전에는 4단계가 있었어. 개념편이 있고 이순환용 개념편이 있고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고 파이널 압축 정리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순환용 개념편 없애버렸어. 이제 이론 강의 이렇게 3단계. 초시생들은 하나, 둘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1순환할 때 이거 듣고 2순환할 때 이거 듣고 이렇게 하거나 재시생들은 이거 한번 들으면 되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한번 들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어야 돼.
모든 걸 다 강의 들어서 해결한다? 이 바닥 못 떠납니다. 이 바닥. 알겠죠? 이 바닥에서는 강의를 좀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한다. 항상 명심하세요. 오늘 돌아갈 때 와 씨발 다른 거 필요 없고 2시간 동안 들은 얘기 중에 딱 하나 남는 거 강의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한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알겠죠? 근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강사들 OT 들어보세요. 다들 OT의 황제야. 이거 안 들으면 나 망할 것 같아. 강사들 OT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그 유혹을 견디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 잘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좀 수술을 좀 했어. 어차피 7급에서 이제 없어지니까 이건 뭐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소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기출을 하고 모의고사 한 세트 딱 풀고 끝내도 돼요. 근데 뭐 이거 해도 도움이 되는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필수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선택이야. 알겠죠? 그다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뭐 시즌 1 정도만 필수고 나머지는 다 선택이야. 자기 수준에 맞게.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조태성 선생님이 영어 조금 말씀해 주실 거야. 이거 봐봐. 내가 가장 이 얘기 하고 싶어. 솔직히 나도 워낙 이게 대세니까 우리 고사부 사이트든 나도 상담할 때 전제가 패스 듣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도 커리 상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솔직히 19은 다 패스 가지고 있어. 패스가 장점 분명히 많아. 뭐 여러분들이 뭐 패스 가격이 그 뭐 예를 들어 공단기 기준으로 패스 가격이 250만 원까지 찌른 적이 있었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리됐어.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패스 가격이 이제 좀씩 빠꾸 하다. 지금 얼마지? 뭐 좀 다양하긴 한데 뭐 한 8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그 정도 하나? 근데 이 패스는 너무 긴 거 하지 마시고 뭐 1년짜리 패스 뭐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돼.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패스를 구매를 안 하면 돈이 그 한 3배, 5배 들게끔 설계를 해놨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도 현실적으로 워낙 진짜 열의 아홉이 패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패스 위주로 나도 커리를 상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리고 또 패스가 장점도 많아. 이걸 잘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수업 기간을 줄여줘. 아, 진짜. 아까 봐봐. 이게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듣고 한국산 이거 들으면 이거 두 개 들으면 끝이야. 내가 뭐 들으라고 하는 게 나 기출 강의 들으라는 소리 안 해. 이런 거 이거 혼자 하는 거지 누가 이거 강의를 듣고 앉아 있어. 내가 모의고사 같은 것도 기출 같은 것도 틀린 문제 위주로 빠를 옮겨가서 빠를 옮겨가면서 강의를 듣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걸 통째로 강의 듣는 놈 미친 놈이지. 9급 시험을 한 3개년 계획을 갖고 공부하는 애지 걔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모든 걸 이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강사 역할은 내가 봤을 때는 5% 10%도 안 돼. 90%는 본인이 하셔야 돼. 자, 패스는 진짜 잘 활용하면 정말 수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6개월, 8개월, 10달 만에 붙을 수 있는 건 저 패스를 잘 활용하는 애들이야. 근데 패스의 단점이 뭐야?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된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개야. 강의만 쳐듣게 된다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패스 열면 모든 강사들이 강의가 다 있어. 강사들이 또 OT 황제들이야. 딱 눌러보면 이 강의 안 들으면 떨어질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만 쳐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항상 너는 있잖아 머릿속에 무슨 강의를 들을 때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생각해야 돼. 이 강의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강의냐? 안 되면 고사부 카페에다 애들한테 그 합격생들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사실은 이 선생님 이거 문법 강의 이거 들어야 되냐 이거. 이 선생님한테 상담했으니까 기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행정학 이거 기출 강의 다 들어야 되는 거냐 이거. 기출 강의 열어봤더니까 80강이다 이거. 이거 들어야 되냐?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두 번, 세 번 묻고 그 다음에 네가 머릿속으로 이 강의를 진짜 들어야 되는지 세 번, 다섯 번 생각하고 들으라고.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1년 내도록 강의만 쳐듣게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야, 이 바닥에서 있잖아? 너희들 저기 뭐야 그 잘하는 언니들이 저 언니가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 대학도 뭐 수능도 잘 봐서 그랬는데 저 언니가 어떻게 하다가 2년, 3년 지금 장수생이 됐지? 이 바닥에서 장수생 되는 거 하루아침이다. 시험 한 번, 야, 국가직 시험 딱 치러 가잖아? 수능 치는 날보다 한 다섯 배는 더 떨려.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날. 그래서 이제 국가직은 경험 부족으로 물 먹었어, 시발. 근데 이제 지방직은, 이제 준비를 더 했지. 근데 지방직 치러 갔는데, 어우, 원서지를 잘못했어. 아, 씨발, 의왕으로 넣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안양으로 넣는데, 안양이 경기도 최고 찍었어, 컷. 아, 좆됐다. 근데 딱 떨어진 거 딱 봤으니까 뭐, 0.8 떨어졌어, 0.8로. 너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조건 1년 더 해야 되겠지. 이 바닥에서 있잖아, 2년, 3년 장수, 나는 이제 만 2년 넘어가면 난 장수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이야. 순식간에 장수생 되는 거야. 중심 잘 잡아야 돼. 진짜 강의만 쳐듣게 된다, 진짜. 세 번, 네 번 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게 패스 다 구매를 하게 된다고. 근데 또 패스, 이게 다 책값 엄청 늘어납니다, 이거. 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짜 이거 물어보세요. 제한된 시간. 야, 내년 4월 달까지 10달 남았잖아. 10달도 안 남았잖아. 내년 4월 달까지 9달 남았어.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진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알겠지?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이따가 질문을 좀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질문, 그러면 또 뻘쭘해서 질문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음료를 하나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태성 선생님 소개할 텐데, 우리 조태성 선생님 저하고 이제 이번 시즌, 작년 시즌, 이제 우리 그 360 모의고사 같이 하셨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즌에도 또 우리 360 모의고사 또 같이 하고, 이제 조태성 선생님한테 제가 우정 출연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짧지만 꼭 필요한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얼른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조태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그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략 한 10분 정도 임팩트 있는 좀 설명회를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헤어스타일이 임팩트가 있어요. 제가 예. 그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긴 머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1월부터 제가 머리를 안 잘랐어요.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그냥 건강 그리고 수업 요 두 개만 하자. 나머지 신경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뭐 머리 안 잘라도 살찌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안 갔어요. 이제 7월 11일 날 학생들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자르리라. 내일 갑니다. 오늘 이제 요 긴 머리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예약해놓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거의 대부분 다 초시생들도 있으실 테고 뭐 재시생도 있으실 텐데 영어에 관해서는 사실 거의 다 초시생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영어가 어렵죠. 영어 때문에 애들 많이들 이제 어려움을 보시니까 오늘 이제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공부 계획 세울 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Wheel of English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어 모형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는데 영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타이어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독해가 이제 비중이 제일 커요. 이제 그래서 거의 한 뭐 열 문제 절반 가까이 나오는 거죠. 혹은 이제 좀 많이 나올 때 열한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열 문제에서 열한 문제 정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어휘, 이제 네 문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에 대한 어떤 강박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문법. 또 네 문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막 약간은 좀 완만하게 보는 생활 영어 이제 두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총 스무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 다들 비슷한 생각들 하세요. 첫 번째, 아! 독해 비중이 제일 크구나. 그럼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또 많이 드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문법은 어렵다요. 그래서 문법은 저거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어렵다라고 이제 먼저 선입견을 이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자신 있는 거는 어휘. 암기하는 건 저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출생 오시면은 뭐 100개를 외우겠다 하루에 뭐 200개를 외우겠다. 뭐 이렇게 개수들을 이제 외워서 개수를 이제 정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이제 그 하루에 외우겠다는 수치가 결국 자기 어떤 의지력이 어떤 게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위험도가 큰 건 거예요. 뭐냐면 어휘부터 암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휘하고 단어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된다. 어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또는 긴 단어들이에요. 또는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죠. Pejorative, ravenous, 또 뭐 prior, muzzle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독해 지문에서 거의 볼 일도 없고 문법 문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활 영어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치자고요. 무슨 뭐 ravenous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치면 B에 대한 무조건 100%의 what이에요. 왜냐면 앞에 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영어에도 등장하지 않고 독해에도 등장하지 않고 또 문법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생으로 어휘를 위한 어휘를 외우는 건 거죠. 이게 위험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일단 써먹지 않을 말인 것도 하나의 또 이유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부터 암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잊어버릴 일만 남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선생님 저는 어휘를 왜 20회 독을 했는데 이게 전 자꾸 틀릴까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어휘 얘네들은요 사실 누굴 낼지 몰라요.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영어 단어가 대략 한 100만 단어쯤이 되거든요. 근데 그 100만 단어들 중에 가장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가장 안 외웠을 법한 그런 단어들을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건 도달하지 못할 경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어휘는 잊어버려라. 어휘는 잊어버려라. 뭘 해야 되느냐? 기본 단어. 기본 단어에 좀 충실하게 외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 기본 단어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니라 공무원용 기본 단어 없어요. 아까 선생님도 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책 많이 사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집에 있는 단어장 있죠? 그 단어장 참 좋은 단어장입니다. 수능 때 몇던 그 단어장들 있죠? 참 좋은 단어장들이에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 다 decent, compulsory, stand out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단어들을 다 수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외우시면 되고 근래 들어서 시험이 좀 약간은 좀 쉬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영어가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 바로 여기에요.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좀 쉽게 이제 시험에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단어에 좀 더 충실하게 좀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좀 첫 번째 좀 드릴게요. 자,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어휘는 잊어버리시고 어디에 기본 단어에 좀 충실하게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문법인데요. 이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문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의 타이어처럼 생각을 하자. 타이어가 타이어로서 정상 작동을 하려면 동그래야 돼요. 즉 운전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가 빠져 있으면 타이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문법이 바로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때는 문법 하나 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거 말고도 틀릴 문제는 많았었으니까 그거 말고 틀릴 문제 많았으니까 우리 딱히도 문법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일반 행정 기준으로 혹은 뭐 세무직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직렬들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문법 버리고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문법은요. 출제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것만 우리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대략 한 많아야 한 200개 좀 넘어요. 그거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200일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하루에 하나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문법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기억하셔야 될 건 문법에서는 출제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출제하는 방식을 좀 잡아내자. 자, 예를 들면 올해 이제 나왔던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2020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정답이었던 것들이거든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99.99% 나와요. used to하고 be used to를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used to는 뒤에다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be used to가 나오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used to가 나왔잖아요. 그럼 뭘로 써라는 얘기다? 아, 동사 원형을 써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딱 출제가 되는 모양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비동사에다 밑줄 그어놨거든요. 그럼 비동사에다 밑줄 그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일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일치라는 건 뭐하고 뭐하고 일치해요?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죠. 그럼 여기 지금 동사는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주어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요,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 써놨고, 그다음에 her most prized possessions라고 하는 게 지금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명구입니다. 이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수식어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건 주어가 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어는 어디서 찾으라? 뒤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얘가 주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 비동사가 나왔구나? 그러면 수일치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뭘 찾으면 되겠구나? 주어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착안해내면 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homever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핵심 포인트가 돼요. 이게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화면에. whomev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 포인트인데, 요거는 우리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이게 뭐, 이름 자체는 막, 복합 관계대명사, 그게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얘 물어보는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뒤에 불완전하게 써라. 쭉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하나 빠뜨려 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방식은 뭐냐면, whomever하고 whoever하고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립니다. 요거 딱 나오게 되면 고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 누구 빠져 있는지 확인해 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뒤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뭘로 쓰라는 얘기다? 아, 주격으로 쓰라는 얘기다. whoever로 쓰라는 얘기다. 다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다 정답이었던 애들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문법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문법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을 내가 뒤로 밀어놔도 안 됩니다. 일단 문법적인 내용들을 먼저 습득을 하시는 걸 하시되,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이라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리니까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놓으시고, 아, 요 힌트가 나오면 요거, 요 힌트가 나오면 요거, 요 힌트가 나오면 요것만 딱 떠올릴 수만 있게 되면 이건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네 문제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저한테 이제 와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시험 끝나고 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 와서 선생님 일단 문법은 다 맞았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왜냐면 문법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된다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준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복불복이에요. 내가 아는 단어 나오면 맞추고 내가 아무리 외웠어도 모르는 단어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다만 영어의 단어는 100만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외운다라는 건 장담할 수가 없죠. 그건 말이 되질 않는 얘기니까 일단 문법은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독해예요. 독해가 한눈에 보셔도 보세요. 2013년도 지방직 문제고요. 2019년도 지방직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같은 유형인데 어때요? 좀 약간 좀 이렇게 널널하죠? 그렇죠? 13줄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19줄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똑같이 100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킹까지 끝을 내야 되죠. 근데 영어가 독해가 길어지고 있어요. 독해가 좀 난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합격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물론 이제 지방직이 이제 쉽게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5점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보다 좀 덜 나오면 80점 정도면 아, 합격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 봤으면 90점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85점 정도를 구성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어휘에서 네 문제를 다 맞춘다는 건 사실 거의 어려워요. 그러면 두 문제 정도 날아간다고 치면 나머지들은 다 맞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독해도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독해에 관한 한 아까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던데 누구 얘기도 믿지 마세요. 독해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건 어떤 수업 한두 가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체득을 하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 정도 꾸준하게 독해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연습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할 정도의 양.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갖고 하지 말고 쉬운 독해책 갖고 해라. 그게 중학교 2학년 책이든 중학교 3학년 책이든 상관이 없다. 그냥 쉬운 것 갖고 시작을 해서 정확한 해석이 뭐다라는 걸 내 몸이 느끼게끔 만들어라. 자, 야구 선수도 그렇고요. 골프 선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처음에 칠 때는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 잘 맞는 느낌이 아 이건 해가 와요. 그러면 자기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해석이 뭐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좀 얘기를 해서 하루에 열 문제를 풀되 좀 쉬운 것 갖고 시작을 해라.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건 좀 자존심 상해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를 뭐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자기가 번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 해석 똑바로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손으로 한번 써보죠. 혹은 타이프 한번 쳐보죠. 그럼 얘기는 달라져요. 아, 내가 이걸 하나도 타이프를 못 친다라는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우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자각하는 과정이 없으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도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다. 해석이 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손으로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하는 걸 연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정확한 해석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요령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습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불일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인데요. 이건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이거 딱 보면 얘네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나오는 경우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뒤로 돌려놔라. 얘들이 분명히 뭐 12번이었지만 21번, 14번이었지만 22번, 15번이었지만 23번 이렇게 돌려놓고 나중에 얘들 한가지게 풀어라. 그 다음 항상 보기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보기에 있는 해당 내용을 올라가서 찾아봐라. 일 전부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요령적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순배열 문제 이렇게 풀면 쉬워요. 요령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려요. 문장을 삽입하는 형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쉬워요. 빈칸 문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려라는 것들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열 문제 푸는 게 뭐 한 시간 두 걸리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험장 보러 가는 바로 그 순간엔 대략 한 12분에서 혹은 15분 그 사이 어라운드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격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 방향성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한 지 이제 꽤 이제 됐는데 있다 보니 참 학생들이 안타까운 게 거의 그 마의 점수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65점입니다. 65점 맞고 거의 떨어지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여기 기술직 이제 친구들이 계시면 기술직 좀 다르죠. 65점은 괜찮은데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65점 정도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뭐 일반 행정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뭐 관세 뭐 다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65점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딱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휘 두 개를 틀려요. 어휘 두 개는 맞추고 두 개를 틀려요. 문법을 두 개를 틀려요. 그리고 독해를 세 개를 틀립니다. 독해를 세 개를 틀려요. 그래서 일곱 개를 딱 틀리고 나면 65점 딱 만들어져요. 근데 그 독해 틀리는 세 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빈칸, 삽입, 삭제 이런 애들이에요. 다시 빈칸, 삽입, 삭제, 어순 이런 애들이에요. 이 애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게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취득해서 추론으로 가야 되는데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론이 아니라 추리를 해요. 대략 이런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맞추면 되니까. 이거 2번 같은 느낌적 느낌이야. 2번. 10번 맞네? 이러면 되는데 시험 보러 간 당일 날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입니다. 지치기도 지쳤고요. 긴장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전에 보였던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습관을 들여놓아서 나서 그걸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거기서 요령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기 원하는 점수 나옵니다. 자기 원하는 점수가 뭐 90점이면 90점 나오고요. 95점이면 95점 나옵니다. 100점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셔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연구소에서 좀 귀엽게 한번 만들어봤네요. 자, 아무튼 오늘 뭐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또 질의응답도 하실 테고 하실 텐데 오늘 궁금한 거 많이 해결하고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뭐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 또
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한국사든 아니면 이제 뭐 좀 공시 수험 전반에 것이든 간에 물어보십시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자네. 아, 요거 좀 내리고. 저기 뭐야, 잘 안 들리니까.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9급하고 7급이 호환성이 되게 높았어요. 호환성이 되게 높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9급하고 7급 사이에 이 호환성이 지금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오히려 5급하고 7급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오히려 9급에서 지금은 어떠냐면은 4월달이나 6월달에 9급을 합격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4월달 국가직을 합격할 것 같으면 6월달 지방직을 포기하고 곧바로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으로 곧바로 가서 붙는 애들이 꽤 여러 명 나와요. 우리 카페도 그런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는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차라리 발령받고 또는 임용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7급 공부를 하는 그런 순서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7급 법과목이 25문제면 만만치가 않거든. 그 다음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이제 검정으로 대체되고 PSAT를 다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7급과 9급은 제도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 그거는 뭐 자네가 추후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보고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9급, 7급 사이에 호환성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9급 합격하면서 그걸 깔고 7급으로 가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답변. 이게 요 9급 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또 자네는 예. 기술직은 일행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전공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자네가 기술직 뭐야? 전기직. 이 전기직 같은 데는 기술직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농업직 같은 데는 기술직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일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예를 들어 간호직 같은 게 또 좀 특별하죠. 근데 이제 이 전기직 같은 데가 이게 소위 순수 기술직이야, 여기가. 여기는 전공 뚫기가 쉽지가 않아. 전공에서 꽈락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저런 데는 진짜 한국사 70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조금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올해 영어가 왜 이렇게 쉽게 나오냐면은 작년 2019년 지방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국가직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평이하게 나왔어. 이런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 보통 세 과목이 다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 근데 작년 지방직이 어땠냐면은 국어나 한국사는 난이도 조절이 잘 됐어. 근데 영어가 조금 어려웠어. 근데 영어가 어려운데 일행 애들 기준으로 영어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 한 10점 정도 좀 더 어렵다는 느낌이야. 근데 기술직 애들은 진짜 얘처럼 전기직은 순수 기술직이거든. 여기는 전공이 꽈락이 엄청 많이 나와. 여기는 막 물리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렇지? 저런 데는 되게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공무원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니는 학원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데는 어떠냐면은 애들이 영어 목표 점수가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 목표 점수가 안 그래도 60점이야. 아니면 50점 목표거나. 근데 이제 일행 기준으로 60점 맞고도 다 붙었으니까. 작년 지방직 9급 영어가 그러니까 기술직 애들이 꽈락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 충원을 못 시켜갖고 12월 달에 재시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몇십억이 된 거지. 그럼 영어 작년에 영어 출제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아웃됐겠지. 그래서 이제 올해 영어가 올해 쉬워진 거야. 나는 영어도 너희들이 너무 오버해서 공부하지 않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봐. 작년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 조금 어렵긴 했더니까 변별력 좀 세운다고 조금 어렵긴 했더니까 지금 경찰 영어가 그렇거든. 경찰 영어 요즘 많이 어려워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꽈락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이런 기준으로 영어 난이도를 높여도 되는데 문제는 쟤네들이야. 기술직 애들은 안 그래도 50점,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공부한단 말이야. 독해도 쉬운 것만 손대고 아예 뭐 생명이나 어휘 같은 거 버린단 말이야 쟤네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꽈락을 엄청 많이 맞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직은 한국사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순수 기술직, 농업직이나 간호직 말고 진짜 순수 기술직은 솔직히 한국사 70점 맞고도 다 붙거든. 그보다 한국사 60점 맞고 붙은 애들도 많거든. 그래서 내가 커리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가진 사람들은 내가 커리를 이원화했어. 7급이 없어져갖고 내가 커리를 이원화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9급 일행하고 그 다음에 경찰, 내년까지는 경찰이 살아있으니까 경찰이 지금 한국사 워낙 중요하고 좀 빡세게 내니까 9급 일행하고 경찰 커리가 아까 이거야. 이게 다 이게 9급 경찰 커리야. 그 다음에 기술직 소방 법원은 문제 쉽거든. 8과목이라서 한국사 쉽게 내도 변별력이 세워져. 그 다음에 소방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빡세기 때문에 국어영어 한국사 다 쉽게 내거든. 근데 기술직, 솔직히 기술직 한국사 국어 그렇게 고득점 안 해도 붙을 수 있거든. 아까 순수 기술직. 그래서 내가 기술직은 1200직 아니야. 기출이 기출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다 뺐어. 그래서 여긴 800제야. 그 다음에 이것도 기출 OX가 아니야. 기출 OX 슬림이야. 그 다음에 기술직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래. 기술직 준비하는 애들이 시즌2 같은 거 손대면 나한테 죽어 진짜. 시즌1만.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는 목표 점수가 일단 80점이야. 근데 나중에 니가 하다 보니까 오 선생님 제가 한국사가 재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시즌1 모의고사 풀었는데 저 80점, 85점 막 나오는데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까이고 공부하는데 한국사 목표 점수 90점이나 95점 하면 노려볼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직 준비하는 애들 중에 이번에 지방직 뭐 한국사 만점 맞는 애들 수두룩해요? 근데 일단은 목표가 한 80점, 85점 정도는 자꾸 공부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기출도 1200제 저런 거 풀지 말고 800제만 풀어라. 그 다음에 이제 기출 OX 같은 거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기출 OX 슬림 저런 거 하면 된다. 알겠죠? 기술직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 아까 제가 커리를 이원화했다 그랬잖아. 기술직, 소방, 법원. 알겠죠? 이런 애들은 솔직히 한국사에서 뭐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보통 9급 일행 준비하는 애들한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를 만약에 한국사 좀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사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12시간. 그 다음에 4개월부터 한 6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한 10시간.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줄이라고 말하는데 너네들은 그 정도 투자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문. 예, 예. 예, 예. 그 뭐 사료 하는데 사료가 약한 이유는 내가 8년 전 9년 전 녹화에도 이야기해요. 사료가 약한 이유는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학문 자체가. 근데 노량진의 대다수의 분위기가 뭐냐고. 머리 글자 따서 애우고 노래말 만들어서 애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사료가 약할 리가 없습니다. 사료 문제는요 필수로 알아야 되는 한국사의 사료가 있어요. 진짜 보자마자 이거 최숙론 시무 18조네?
이거 대한자강의 설립 취지서네? 오, 이거 조선의 자매들아 단결하자. 오, 이거 근우회네? 여학교를 설시하라는 오, 여권 통문이네? 빤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사료가 약한 이유는 일단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가 약한 거다. 그 다음에 사료 특강 듣거나 사료집 사는 건 제가 봤을 땐 가장 무식한 짓이다. 알겠죠? 그리고 모르는 사료가 있어요. 모르는 사료는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 항상 사료 문제가 나오면 마지막 두 줄에 강력한 힌트가 있어요. 수능 한국사하고 달라요. 수능 한국사는 약간 추론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공시는 사료 문제가 원래 졸라 쉬워요. 그냥 공부 방법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알겠죠? 우리 카페에 출입하는 애들 중에서 사료가 약하다는 글 본 적 있냐고 진짜. 없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선생님 제가 사료가 특별히 약한데 난 그런 글을 우리 카페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 다른 공시생 커뮤니티에 뭐 사료집 사야 되나요? 저는 사료가 너무 약해요. 그런 걸 많지. 근데 최소한 우리 카페는 그런 글 없어. 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원래 수업시간에 강사가 사료를 읊어드리고 이 사료가 지금 너희들이 애우는 그거와 연결된다는 걸 원래 사료로 공부하는 학문이거든, 이 학문이. 근데 노량진 분위기가 뭐냐고. 노랫말 만들어서 머리 글자 따서 애우고 뭔 말인지도 이해 위주로 공부를 안 하는 거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이다 애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만 바꾸시면 절대 사료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또 질문. 자, 자네. 약점 과목이 만약에 다섯 과목으로 공부하는데, 예예. 약점인 과목이 있으면은, 예예. 그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 말고 기출 강의까지 같이 그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지. 아까도 내가 마찬가지였잖아. 기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 좀 적게 듣자는 주인데. 만약에 니한테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 조선시대처럼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봐. 그럼 뭐 기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잘 봐봐. 내년 국가직까지 8개월, 9개월밖에 안 남아있다.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언제 강의 다 기출 강의까지 언제 강의 다 쳐듣고 앉아있냐고. 현장은 오히려 괜찮아. 약간 반강제성이 있으니까. 난 있잖아. 솔직히 나는 인강으로 다섯 과목을 다 마스터해갖고 고득점 하는 지방 애들 진짜 나 솔직히 나 강사지만 존경한다 진짜. 쉽지가 않거든. 서울 애들은 나는 현장 강의하고 인강을 약간 좀 병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한 이틀 3일 정도 노량진까지 나는 그 기준이 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면 매일은 아니어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회나 2회짜리 특강할 때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좀 액센트를 준다고 할까? 수험 생활에? 뭐 그런 거 좀 활용해라 특강할 때 그런 얘기 하지. 근데 솔직히 다섯 과목을 순수하게 인강으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지방 애들은 그러면서 합격한 애들은요 집안에서 효자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도 10달 안에 붙었다. 진짜 내가 봤을 때 내가 내 자식이면 나 사달라고 다 사준다. 나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봐봐 내가 또 자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공부가 재밌어야 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최소한 한국사 같은 과목은 있잖아. 처음에 3, 4개월 정도 조금 힘들지. 100%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강의를 나는 사실 너네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하대를 해서 죄송해요. 초면인데 저 나이 지금 49세 11개월 됐습니다. 좀 짬밥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있잖아 그 하여튼 가급적이면 강의는 좀 적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는 만약 기출 강의를 현장으로 듣겠다 그러면 그건 또 있을 수 있어.
왜 좀 강제성이 좀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인강으로 들을 거면 자네가 완전 빠가사리도 아닌데 IQ 두 자리도 아닌데 문제 풀 때 알잖아. 네가 약간 좀 약간 확 정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풀었으면 거기다가 뭐 옆에 뭐 별표를 쳐놓는다든가 뭐 좀 체크를 해놓을 거 아니야. 나중에 채점을 했더니까 틀린 문제나 그렇게 체크해둔 거 쉽게 말해서 쇠복으로 정확하게 모르고 맞은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해설 보면서 리뷰를 좀 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나중에 이제 뭐 중단은 대단은 씩 좀 몰아갖고 이렇게 빠를 옮겨가면서 듣는 건 난 괜찮다고 봐. 근데 이제 기출 강의를 통째로 듣는다? 나는 그 강사가 만약에 그런 걸 권한다 그러면 그 강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 답변 내셨어요? 또 우리 자네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게 최악이지. 자, 봐봐. 내가 이제, 야, 과연 있잖아. 내가 아까 처음에 결벽증을 버리라 그랬잖아. 공시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기출 문제집은 다 3천 문제, 그래. 우리 공시 기출이 언제부터 공개가 됐냐면 2007년부터 공개가 됐거든. 국가직 지방직만 공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시험이 다 공개가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국사를 야, 난 통계 왕이야. 맨날 그 통계 뽑고 그래. 몇 문제는 2800 문제 정도가 있어. 지난 13년 동안 공개된 기출 문제가. 근데 그 2800 문제 야, 나도 2800 문제 다른 선생들처럼 거기다 때려넣고 그다음 해설 조금 붙여갖고 그럼 뻔할 뻔짜로 기출문제 좀 한 1500페이지 될 텐데 와 씨발 돈도 한 4만 5천 원 받고 좋네. 내가 왜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기출문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한국사 다 같은 문제가 아니야. 모든 과목 다 경향성이 있어. 자, 너희들 2007년, 2008년, 2009년 문제는 있잖아. 푸는 게 더 해로워. 경량성이 지금하고 완전 다르고 진짜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한 문제들이야. 정말 도움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라고. 기출은 최근 나는 3년, 4년 동안 기출 문제만 풀면 된다는 주의야.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나 이제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5개년 하는 거야. 난 솔직히 3년만 풀어도 된다는 주의야. 봐봐. 우리 기출문제집이 우리 9급 기출문제집, 7급 기출문제집, 우리 9급 기출문제집이 이제 1년에 한 2만 권 정도가 나가. 근데 우리 9급 기출문제집 말고 기출엄선 600제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 잘 안 나가거든? 근데 한 2월 달부터 그게 미친 듯이 나가. 왜? 애들 처음에는 제일 유명한 기출문제집 또는 뭐 저 다 때려박은 거 사각 풀거든. 절대적으로 다 못 풀거든. 풀어도 아무리 너네들이 머리가 샤프해도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2800문제 저거 옛날엔 진짜 놀랍고 신비한 문제 진짜 절대 안 나올 놀랍고 신비한 문제 투성인데 그거 풀리겠어? 그거 못 풀고 푼 데보다 못 푼 데가 더 많아. 그리고 이제 떡 한 2월 달 정도 되면 학원 모의고사 같은 데 쳐보면 자기가 처참하게 발리지. 이제 그럼 막 검색질 하지. 와 씨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럼 다들 뭐 합격생들이야. 고종은 기출 엄선 400제라고 있는데 그 400문제라도 영훈이 씨 좀 풀면 된다. 그때 가서 사는 거야. 야 그러면 기출 엄선 400제, 기출 엄선 600제 이거 풀고도 95점 만점 받는 애들 뭐야. 기출문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있지. 지난 5년 동안 9급, 7급 경찰 기출문제 다 했더니까 1440문제가 되더라고. 근데 내가 240문제를 날려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었어. 뭘 날렸을까?
7급이나 경강 기출 문제 중에 소위 만점 방정 이 진짜 놀랍고 신비야. 절대 안 나올 9급에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이제 7급에 없어졌잖아. 아니, 7급 시험이 이제 한국서 없어졌잖아. 9급 경찰 소방 법원 여기만 한국서잖아. 절대 안 나올 건 놀랍고 신비한 문제 내가 한 20문제 정도로 가지를 쳤어. 버렸어 그거. 그 다음에 너무 쉬운 거. 아, 내가 정말 자존심상.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중학생들도 아니고 이건 내가 도저히 자존심상 이걸 내 이름 붙는 기출문제집에 못 올리겠다 싶은 걸 내가 한 100문제를 뺐어. 그리고 나머지 100문제를 어디서 뺐겠니? 나도 이번 놀랬어. 동학농민운동이 소주제를 한국사 소주가 180개가 있거든. 대동법이 13문제네. 대동법이 13문제야. 균역법이 한 문제인데. 어? 이가 9문제네? 신채원은 13문제네? 지난 5년 동안만. 그래서 내가 원칙을 정했지. 8번까지만 반복하자. 8번까지만 반복하자. 그래서 이제 8번을 넘어가는 소주제인데, 야, 신채원인데 13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5문제, 눈 찔끔 갖고 제일 쉬운 문제 위주로 버렸어. 그래서 추려갖고 1200문제야. 그리고 만점 방정용 문제 20문제 저 뒤에다, 어? 저 뒤에 부록으로 처박아 놨어. 난 이것도 솔직히 많다고 봐. 이것도 많다고 봐. 기출문제집 하나만 봐도 있잖아요. 그 강사의 수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야. 난 저게 내 수험 철학이야. 솔직히 그리고 내가 염두에 둔 거는 뭐냐. 어차피 내년 2월 달, 내년 3월 달 되면 또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한 애들이 수만 명이 뛰쳐나오거든. 그때 갖고 400제 만들라고. 아우 뭐 하여튼 저기 매년마다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답변 되셨어요? 아, 저기 어. 또 질문. 아니, 자네는 일단 됐고. 자. 소관. 어. 그 소관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한국사로 미뤄봤을 때 다른 과목도 그럴 것 같은데 소관 되게 깔끔하게 내요. 그다음 오지선다형이고 수능 스타일로 내요. 그래서 이제 이 소관은 한국사의 경우에는 그냥 9급 중간 직렬 수준으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OX보다는 OX가 필요한 직렬은 옛날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자치출제할과 그다음에 경찰이에요. 경관이에요. 이 세 직렬을 제외하고는 기출 OX가 그렇게 큰 위력을 만약에 선생님 다른 저 그냥 9급 일행 준비하는데 기출 OX 저는 도움이 되던데 이건 간단해요. 똥개 훈련용이야 그거는. 그리고 기출 OX가 도움이 되는 직렬은 경찰과 경찰과 구서울시 그다음 경관이야. 그다음 소관이나 법원직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수능 스타일로 깔끔하게 나오는 스타일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 기출 엄선 그러니까 기출 엄선 800제 그거 하세요. 그거 두 번 돌리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시즌 1 정도만 푸시고 알겠죠? 그다음에 그 소관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간부 시험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애들이 그래도 그 좀 이게 이 수업머리가 좀 있는 애들이니까 자기 중심 잘 잡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알겠죠? 아마 한국사가 그런 걸로 봤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또 저는 뭐 네가 1년 안에 붙을 자신이 있으면 사회를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사회는 솔직히 뭐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지금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제 세 개잖아. 근데 이제 사회는 장단점이 확실해. 단점이 하나 더 추가됐지. 이 장점이 뭐겠어? 진입장벽이 낮아. 특히 고등학교 때 문돌이었던 애들은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지. 근데 나름 또 단점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행정법, 행정학은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면 뭐 7분, 8분 컷이 되는데 수문제를 푸는데 사회는 이게 15분 안에 이게 풀기 어려워.
시간 많이 잡아먹어. 그게 이제 그 실제 시험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없어질 과목이니까 이제 혹시라도 너가 이제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과목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행정법,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죽어 깨나도 이 행정학을,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열고 공부를 해도 행정학이 도저히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행정법, 행정학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지금 일단 뭐 내년 4월, 내년 6월 달만 딱 바라본다 그러면 행정법, 행정학 사회 중에서 사회를 끼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사회가 워낙 진입 문턱이 낮으니까. 뭐 사회는 뭐 솔직히 고등학교 때 문돌이었으면 뭐 한 두세 달 끌적거리고도 뭐 85점, 90점 맞는다는 애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판단은 본인이 좀 하셔야 돼. 너무 성급하게 어차피 사회든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간에 9월 달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죠? 또 너 한국사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됐는데? 완전 초시생이라고? 이제 사실은 우리 서브노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본서로 이제 우리 기본서나 서브노트나 둘 중에 뭐 상호 호환 관계를 갖게 돼 있는데 뭐 기본서는 뭐 사실 서브노트로도 이 세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 세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 기본서로도 이걸 다 들을 수는 있어. 어차피 같은 PPT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브노트는 내가 이제 내용을 좀 가지를 좀 조금 쳤고 그다음 이제 기본서는 뭐 거의 뭐 한 1, 2% 뺀 수준인데 뭐 기본서는 뭐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옛날 거로 뭐 해도 되고 서브노트도 뭐 옛날 거 그대로 해도 돼. 뭐 오히려 이제 좀 아 선생님이 조금 빼셨구나.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서브노트로 뭐 새로운 다음 주면 서브노트가 나오니까 뭐 서브노트로 뭐 작년 이순환형 개념편을 듣는다? 그것도 뭐 괜찮아. 괜찮은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뭐 한국사를 조금 해서 선생님 제가 뭐 한국사 조금 해요. 뭐 한국사 뭐 고등학교 내신 수준으로는 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편 안 들어도 돼. 이순환형 개념편 들으면서 기출문제집 풀어도 얼추 완벽하기는 아니지만 살짝 찾아보고 풀면 풀릴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의 난이도가 4개로 구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네모 하나짜리나 네모 두 개짜리까지는 얼추 풀릴 거야 아마. 알겠죠? 뭐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어서 약간의 뭐 한능검 시험을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든가 최근에 한능검 친다고 강의를 좀 착실하게 좀 들었으니까 좀 베이스가 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시 강의를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죠? 뭐 또? 자네는? 예예. 예예. 예예예. 그래서 연간 그걸 이제 자기만의 공부 어떤 계획이나 루틴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직도 이제 뭐 지방직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내년 그 6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본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직도 이제 이렇게 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뭐 꽤 일행 못지 않게 좀 고득점이 필요한 동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사복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또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뭐 사회복지직이 뭐 그렇게 컷이 이제 그러니까 좀 꽤 낮은 지역도 있어요.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일단 뭐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제 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벌써 막 모의고사 프로 제끼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 다 재시생들이고 초시생들은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2월 말까지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필수 과목은 기출문제집 한 바퀴 정도는, 이론 한 바퀴, 기출 한 바퀴 정도는, 또는 이론, 기본 이론 한 바퀴, 압축 이론 한 바퀴, 그 다음 기출 한 바퀴, 뭐 강의를 다 듣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기출 한 바퀴까지는 돌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늦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공부의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공시생들 중에서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와 담벼락을 쌓고 대학도 뭐 수시로 가고 막 그래갖고 이런 객관식 수험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애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시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하나는 진도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무리 못해도 뭐 매일매일 계획 세운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오바고 뭐 중기 계획 내가 7, 8월 달에 뭘 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그다음 이제 주 단위로 보통 계획을 세우죠. 보통 이제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일요일은 제발 좀 쉬라는 거지. 정말 시험이 막 임박하면 일요일 날 오후에 달려도 나 안 발리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한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걸리는 약간 중기 레이스예요.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하프 마라톤 정도는 돼요, 이게. 그래서 막 처음에 막 쳐달리다가 내가 50시간 이상 달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요일 날 제발 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막 수험생들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뭐 수업 머리가 그렇게 샤프하지 않다. 또는 자기가 아무래도 좀 영어 기초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또 겁을 주잖아요. 여기에 공포 마케팅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일요일도 달리고 막 쳐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갖고 이제 퍼지지. 이거 그냥 1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하프 마라톤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쉰다 치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오전에 월화수목금토 영어는 사실 나는 영어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주의야. 노량진의 공시생들을 보면 하루에 영어를 5시간, 6시간 해. 나는 과연 저렇게 공부해갖고 영어가 점수가 오르는 과목일까? 나 좀 회의적인데? 다섯 과목 중에서 어쩌면 시간 대비 성적 향상이 제일 더딘 게 영어야?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의 결과물인데. 나머지 네 과목은요, 8개월, 10달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 영어에다가 나는 이제 강사들 중에서 이제 그런 강사들 난 사실 나는 안 맞다고 봐. 그게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뭐 영어 집중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루에 뭐 8시간씩 영어를 뭐 한 석 달 공부해갖고 영어를 잡고 가야 된다. 영어 70점 맞고 가. 나는 될까? 난 영어에 너무 과한 투자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영어 그렇게 해봐야 뭐 점수 안 오른다고 보는 거지 나는.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일 오전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영어를 매일 월화수목금토 공부해야 되겠죠. 하루에 3끼 밥은 안 처먹어도 영어 공부는 3시간 해야 되거든. 이건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좀 싫지. 아, 씨발 이거 약소국에 태어나는 서롬이. 야, 중국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약소국에 태어난 서롬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합격자 발표 문자 받을 때까지는 월화수목금토 매일 2시간, 3시간 영어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과목은 매일 해야 되는 과목은 아니거든. 한국사는 오히려 있잖아. 월수금 3시간 또는 월수금 3시간 반씩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영어도, 아니 난 국어도 매일 하라는 소리 안 해. 국어도 일주일에 한 3일 또는 4일 정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선택 과목을 배치해야 되겠지. 뭐 그건 자기만의 어떤 공부 계획을 짜봐야 돼. 봐봐. 나름 이제 자신만의 공부 방법. 그다음에 합격자들 주변에 만나봐봐. 다 자신만의 공부법이 다 있어. 너도 그걸 터득을 해야 돼. 자신만의 공부 루틴, 자신만의 어떤 공부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잡아야만 합격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진도 계획도 마찬가지죠. 뭐 7,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보담도 뭐 한국사다. 이제 한국사는 개념편 강의 일단 완주한다. 개념편 강의 완주하면서 기출 OX 슬림 가지고 따라가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OX, OX 똥개 훈련하면서 끝까지 완주한다. 그러니까 7, 8월 달은 다른 목표 잡지 말고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예를 들어서 초스피드 개념편 같은 압축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1200제 적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푼다. 뭐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면 저거 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넉 달 달리지 않아? 그러면 11월 달 이후에는 한국사가 부담스럽다든지 뭐 또는 한국사가 무슨 뭐 시간을 잡아먹는다든지 이럴 일은 없어. 한국사는 일주일에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딱 그 정도만 또 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저 계획을 본인이 짤 줄 알아야 돼. 시간 계획, 진도 계획을 본인이 짤 줄 알아야 돼. 저걸 누구한테 의존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만약에 저런 걸 정말 감을 못 잡겠어. 한국사는 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대충 알겠어. 그래서 한국사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국어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와, 이론 강의 들었던 게 이론 강의 120강이야. 와, 씨발 이거 어떡하지? 기출 강의 딱 열었더니까 80강이야. 와, 씨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카페에 있는 합격자들한테 한번 물어봐. 나도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어설프게 다른 과목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카페 그 합격자를 상담해 주는 애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또 내가 장담하건대 공식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봐도 제일 청정하고 그 다음에 수준 높아. 또 오지랖 넓은 애들 많아. 이 물으면 잘 가르쳐줘. 그 다음에 알바들은 또 우리가 나름 잘 걸러내. 한 서너 명 정도가 맨날 그 카페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비듯 다 보잖아. 그 보면 대충 누구 강사 알바인지 뭐 보이잖아. 그럼 딱 강퇴시키면 돼. 믿을만해. 거기에서 물어보시라고. 답변 내셨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딱 세 분만. 뭔데? 예, 예. 예, 예.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다 다르죠. 아니, 영혼이시 문제를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과연 교과서의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알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가 1, 2, 3, 4번이 있어. 자, 탐구 자료를 봤으니까 뭐 씨발 저기 호족을 막 때려 죽이고 그랬어. 그럼 누구겠어? 광종이겠지? 그렇지? 마지막 두 줄을 봤으니까 무슨 뭐 호족과 공신을 때려 죽였대. 뭐 안 봐도 100% 아니야? 야, 너도 교과서 개념에서 생각하라고. 고려 임금 34명 중에서 뭐 호족과 공신을 때려 죽였다. 광종밖에 돼 있어? 다른 임금들도 때려 죽였어. 근데 수험적은 딱 한 사람이야. 광종이야. 그럼 광종 나왔어? 1, 2, 3, 4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봤으니까 노비안검법 자동 정답이야. 물론 이렇게 고수가 되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시 공부한다는 건 뭐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아무리 이 문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을 봤으니까 12목에 목사를 파견했대. 누구야? 그래, 6대 성종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두었대. 누구야? 태조 왕건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팔간회를 부활시켰대. 동그라미 4번 봤더니 누구야? 8대 현종이야. 이렇게 선택지 분석하는, 선택지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선택지 분석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지. 하나는 정답 가능성을 높여줘. 이 문제에서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어. 절대 실수가 안 나와, 이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지 분석을 하는 동안에 자기 내공이 쌓이는 거야. 자, 문제를, 기출문제를 영훈이 싶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해설 강의 딱 들어봐도, 야, 나 해설 강의, 야, 한 시간에 120문제씩 푸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3시간 반 수업에 내가 보통 120문제에서 150문제 풀거든, 기출을. 그럼 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보통 30초에서 1분 잘 거야 1분에 한 문제씩 푼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와 저거 완전 개날림이네. 들어보면 우리 기출문제 애들이 찬양론자들이 있어. 야 문제 풀이는 고종훈이 최고래. 야 한 문제당 30초 설명하는데 뭐 그게 뭔 소리겠어. 아니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뻔하잖아. 탐구자료가 없어. 그럼 이 문제는 100% 뭐야? 1, 2, 3, 4번에서 말장난 친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장난을 지금까지 기출문제 잘 풀어봐. 서술 가지고 말장난 친 적 있어? 아니야. 이왕 이 바꿔주고 말장난 치는 거야. 원효 의상 바꿔주고 말장난 치는 거야. 중요한 명사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야 예를 들어서 누가 네가 생활했을 때 여기 뭐뭐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 탐구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 선택지 1, 2, 3, 4번 읽으면 3대1 짝짓기가 되게 돼 있어. 세 새끼 맞고 한 새끼 틀리고. 알겠지? 탐구자를 읽을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탐구자료가 졸라 길어. 뭐 언어 거의 비문학 독해 수준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세 줄만 읽으면 돼. 열의 아홉은 무조건 미괄식이거든. 선생님 가끔씩 기출 문제 풀다 보니까 두 괄식도 읽던데요. 가끔 있어. 알겠죠? 아, 뻔해. 이런 거 기출 이런 거 좀 들어보면 금방 캐치를 합니다. 기출 문제를 영원히 싶은다는 거는 기출 문제든 모의고사든 뭐든 간에 이걸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오, 이 사료가 오라. 뭐 예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뭐 단결하라 조선의 자매들아. 뭐겠어? 근우회야. 근우회야 이거. 그래서 이제 1, 2, 3, 4번에서 근우회 고르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이 근우회지만 동그라미 1번 읽어봤으니까 어? 이거 저기 뭐야 찬양회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럼 해설지 딱 보면 찬양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오, 내가 동그라미 1번 잘 몰랐어. 형광펜 색칠하는 거. 다음에 또 이거 보면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진단 말이야. 한국사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지 말고 뼈대를 세워놓고 자꾸 문제 풀고 반복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란 말이야. 너 잘 생각해봐. 기출문제 푸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 압축이론 강의를 듣는 건 반복하는 과정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반복들을 하게 돼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자는 뭐 어떤, 예. 3월부터 시작한 예. 압축 이런 걸 하고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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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경찰 준비하는 사람이야? 아, 내년까지. 내년 국까지? 경찰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보면 열의 여덟 아홉은 어떠냐면은 뭐 경찰 준비생이 국가직 지방직 문제 풀어도 그다음에 일행 준비하는 애가 경찰 문제 풀어도 점수가 뭐 비슷하게 나와. 그런 애들이 열의 여덟 아홉이고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선생님 제가 국가고시센터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스타일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경찰 풀면 경찰은 절대 제가 80점 못 넘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왜? 경찰 문제가 좀 지저분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센터는 한국사 수문제를 3면에다 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여백도 있고 그래. 경찰은 수문제를 앞면 뒷면에다 배치를 하거든. 그래서 빡빡해. 잘 안 읽힌다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실수가 나오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보통 열에 여덟 아홉은 경찰 점수나 국가직 지방직 점수나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근데 뭐 이번 경찰 2차를 쳐가지고 뭐 85점 90점 나오면 일단 뭐 지금까지 아 내가 공부해온 게 맞구나. 어?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그 정도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는 국가직을 그날 저녁에 문제 어차피 공개되니까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무슨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 저녁에 네가 준비된 과목 뭐 선택 과목은 아니어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내가 65분 또는 70분 시간 잡고 세 과목 한번 풀어보자. 까이거 내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70분 딱 시간 잡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내가 대충 몇 점 맞는지 찍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차피 그것도 다 실력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금 자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 내가 3월달부터 공부했으니까 만으로 넉 달 공부해서 또는 만으로 내가 석 달 반 100일 공부해갖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몸이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저는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아까 내가 우리 공시생들 문제 안 푼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합니다. 문제 푸는 걸 두려워해. 너 왜 문제 안 푸냐? 그러면 선생님 아직 이론이 좀 탄탄하지 못해서 이론이 조금 더 다져지면 그때 문제를 풀 거예요.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진짜 오지 않는다니까. 이건 뭐냐면은 틀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문제 푸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딱 두 분만 더. 자네는. 뭐? 결벽증. 근데 그 제가 한국사가 제일 약해서 그 한국사 개념 완전부터 들으려고 하거든요. 예예. 1회독 할 때 그 수업을 다 듣고 나서 그 어느 정도까지 한 게 지금까지 한 하나도 안 했어? 1회독을 하긴 했는데. 아 1회독을 하긴 했다고? 근데 이제 1회독을 아무리 날림으로 해도 그게 도움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뭐 이걸 다시 듣는 방법도 있지만 뭐 작년 9월 달에 촬영한 이순환용 개념편을 들어도 되고 또는 뭐 올해 1월 달에 촬영한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강의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자네는 완전히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2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강의를 들으면서 1시간 강의 들었으면 한 30분이나 40분 정도는 꼭 복습을 좀 해. 그 복습을 하라는 게 진짜 옆에다 노트에다가 막 다 이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강사들 뭐 요약 노트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요약 노트를 가지고 쭉 한번 훑어본다든지 또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마인드맵 같은 거 있잖아. 옆에다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필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차피 강사들 요약 노트 같은 게 잘 돼 있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복습을 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아 서브 노트를 보면서 광종은 뭐 노비앙금법 뭐 그다음에 뭐 과거제 실시 그다음에 무슨 뭐 칭제고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뭐 노트 정리한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방식 그러니까 이번에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이번에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1시간 강의 들었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 30분, 40분 정도 그 해당 내용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한다. 또는 이제 한번 좀 더 정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옆에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같이 풀어.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 때 선생님 제가 난이도 하나, 두 개짜리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짜리는 진짜 아무리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 세 개짜리 제껴놓고 풀어도 돼. 1200문제 중에서 그 난이도 세 개짜리는 150문제도 안 붙어있어. 나머지 1100문제 정도는 다
다 난이도가 하나나 두 개짜리야. 그러니까 저거를 기출도 어차피 두 번, 세 번, 네 번 풀 거 아닌가. 두 번, 기출 두 번, 세 번째 풀 때 난이도 세 개짜리 풀어도 괜찮으니까 난이도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를 따라가면서 풀라고. 그 다음에 정 안 풀리면 요약노트를 살짝살짝 참고하면서 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저는 뭐 이걸 들어도 되고 또 이걸 듣겠다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보면 결벽증이야. 이거 들어도 돼, 솔직히. 또는 작년에 촬영했던 이순환 용개념편 들어도 돼. 그 다음에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들으면서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복습 또는 정리를 좀 해주고 1시간 들었으면 한 30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좋아. 그리고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따라가면서 기출을 같이 풀면 돼. 알겠죠? 그 정도면 근데 기출을 풀었는데 선생님 제가 기출을 풀었는데 완전 오픈북은 아니지만 살짝 보고 풀었는데 어쨌든 기출 문제가 좀 풀려요. 대충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과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담하건데 9월달 이후에는 한국사 때문에 막연히 부담스럽구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공부가 딱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빨리 이게 한국사가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 요거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3, 4개월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알겠죠? 또 마지막으로 한 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 우리 요거 거기 신청한 사람들 제가 그 우리 미리 그 예약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이따가 그 체크를 하시면 요거를 일주일 있다가 책 나올 거니까 우편으로 제가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나 이거 풀기 싫다 그러면 대팔지 마시고 제발. 대팔지 마시고 주변에 새로 시작하는 애들한테 이건 재시생들이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1년 더 공부하잖아요. 기출문제 지면 새로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재시생들한테 저걸 주고 밥을 얻어먹는 게 더 낫습니다. 대팔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늘 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이렇게 개인 설명회 한 것도 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은 시행착오만 약간 좀 줄이면 충분히 이거 8개월, 10달 만에 해볼 만한 시험이에요, 이게. 알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강의 유혹. 조금 잘 참으셔야 됩니다. 진짜 강의 좀 적게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차분하게 내년 후년 시험 준비해요. 내가 안 말려. 기출 강의도 들어. 나 안 말려.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내년 6월 달에 시험을 합격할 생각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면 강의 절제해야 돼. 알겠죠? 진짜 강의 들을 때 꼭 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강의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주변에 물어보고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차피 이건 또 책값은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다. 선생님 저 작년에 이번에 합격한 언니가 선생님 기본서 준다는데 그거 써도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어. 야, 5000년 한국사가 뭐 바뀐대 매년? 바뀌어봐야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추가된 거? 올해는 없어 그것도. 내용이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더 추가되진 않는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뭐 그 수험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진짜 이게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 그럼 이제 우리 연구실에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물어보시고 저도 뭐 저도 답변 드리고 만약에 또 우리 합격생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 연구실의 직원들이 또 저만큼이나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알겠죠? 자, 오늘 멍그름 하셨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뭐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년 이맘때 룰루랄라 하면서 그때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와 씨발 유럽 여행 가야지 필기 합격 이미 되고 최합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여행 계획 짜고 뭐 룰루랄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투자해서 합격했다. 이거 진짜 이건 나름 집안에서 효자비 세워줘야 되는 애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이 역할을 이 시간이 했기를 뭐 1년 뒤에 알겠죠. 1년 뒤에.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